can't stop me, cause my pain, is gasoline. I can't wait no more, nobody. If you break my heart, it's 1, 2, 3. 오늘의 콘텐츠는 이제 추격전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격전이죠. 비크람 말릭에 대한 추격전과 그다음 모병관에 대한 추격전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비크람 말릭, 워싱턴 DC 웨스트엔드의 뉴 베니스로부터 시작을 하네요. 뉴 베니스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t requesting backup. 뉴베니스는 여기 있고 기빌가즈 입구에서부터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보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재료들 하나씩 주워주는 거 이제 좋은 습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은 재료가 굉장히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SHD 포인트로 재료도 많이 사시게 될 거고 이런저런 것들을 모두 포함했을 때 이렇게 길을 다니시면서 있는 재료들 하나씩 주워주시면 이제 양질의 포인트 될 겁니다. 추격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고요. 기호는 뉴 베니스군요. 애들이 벽을 뚫고 뛰어내리네요. 코미코님 어서오세요. 네, 스런은 방금 전에 끝났고요. 7분 17초로 약 11초 갱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사지구에 있다고 합니다. 현상수배로 들어가서 아마 시에라 알로나 침머크 다코다를 잡으면 될 겁니다. 바로 밑에 있군요. 아이, 한 발 늦은 퍼센트 올라가는 거. 일단 6분대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18초를 더 줄여야 되는데 어디서 줄일지가 살짝 막막하기는 해요. 저쪽에 있군요.
얘 블랙 터스크한테 잡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루썬 애들이 현상수배로 있군요. 이것도 조금 희한해진 이야기일 것 같은데. 왜냐면 트루썬이 이제 블랙 터스크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스토리가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야, 나와. 아,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저 위는 어디로 올라가지? 아, 여기다. 여기 줄이 있네요. 가끔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약간 퍼즐 같은 느낌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펄스를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지역도 예전에 현상수배로 보조 미션이 있었던 지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꽤나 맵이 복잡하죠? 다음은 리버사이드 주유소입니다.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치만 안 들어가죠. 추격전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영웅 난이도로 플레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스토리를 보는 거를 위주로 하실 거면은 이제 보통 난이도로 플레이를 하셔도 충분하고요. 추격전을 한다고 뭐더 좋은 아이템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스토리 위주로 보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스토리적인 난이도에서 좀더 재밌는 걸 보고 싶다 하시면은 먼저 스토리를 다 보시고 난 뒤에 추격전을 초기화 하셔가지고 더 높은 난이도로 플레이를 하셔도 됩니다. 뒤에 도네요, 저기.
take at the garage. We should check it out. Or not. I mean, does anyone really give a shit about Vic? 비크람 말리기 뭔가 좀 요 사람들 내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나봐요. 주차장 보관함으로 가라고 하네요. 탱고 2 현상수입니다. 좀 머네요. 안전각으로 이동해서 가도록 하죠. 저 우로보로스가 이제 단일 DPS가 가장 좋으니까 좀 더 몸을 잡기 편해진 경향은 없잖아 있죠. 특히 절벽을 사용한 기동 타격대 세팅에는 우로보로스가 좋아요. 발속이 좋기 때문에 기동 타격대 스택도 빨리 쌓이고 절멸 스택도 빠르게 쌓이기 때문에 우로보로스가 일반적인 DPS 세팅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돌격 수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 안쪽에 있군요. 아, 여기서 올라오는 거야? 이 주차장 밑에서 올라오는 거였군요. 추격전으로는 보상, 저도 지금 추격전을 클리어 해보지 않아가지고요. 정확히 어떤 보상을 주는지는 클리어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원래는 어제 나와서 어제 바로 취업전을 했었어야 하지만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스케줄상 휴방을 한 관계로 어제는 스토리를 보지 못했고요. 오늘이나마 이렇게 스토리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와, 저 표현. Do we need really big?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크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모르겠네요. 아니, 난이도에 따라 달라요.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격전 뭐 보통 난이도로 하시면은 뭐 한두 시간 넉넉 잡아서 2시간. 왜냐면 중간에 이제 길을 헤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2시간이면 할 수 있고요. 자, 비크람 말릭의 위치는 은행 본부로 확인이 됐고요. 현상 수배로 여시면 됩니다. Cleaning up the streets one bad guy at a time. 네, 스토리이기 때문에 난이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편하게 낮은 난이도로 스토리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필드 보통 난이도로 쭉 밀고 있고요. 이렇게 해도 스토리 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몹이 많이 나오네요, 은근히. 일로 가는 길이 아닌가 봐요? 이게 이렇게 스토리가 아니죠. 이게 길을 잘 찾아가야 돼요. 아, 여기가 원래 보스방인데, 바로 보스방으로 들어가는군요. 역으로 들어가네. 예전에 질병통제본부에서 있었던 추격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아갔었죠. 이것도 꽤나 재밌어요. 이렇게 가는 것도. 뾰족 하나는 죽였고요. 또 다른 표적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박스 먹어주고. 네, 퀘스트 이름이 바뀌고요. 아, 저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되겠군요. 이게 역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하. 나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 아니야. 올라갈 거라고. 야, 이것 조금 어떻게 좀 해주라. 아하, 이것 좀 그러네요. 아, 이게 자동으로 내려가는 걸로 돼 있어서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잘 보고 누르셔야 됩니다. 오, 뭐야. 야, 이게, 니들 갑자기 순간이동하면 어떡하니? 어허. 일단, 비크람은 구했네요.
이크람은 구했고, 내 시스터 버디를 부탁해 라고 하는데, 일단 비크람 말릭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비크람 말릭을 만나고 나면 이제 모병관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모병관까지 잡게 되면은 이번 시즌 추격전은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비크람이죠. Glad you didn't shoot me. Hope there's no hard feelings about that hyena ambush. You know that was Nat's idea, right? Nah, it doesn't really matter. The past is the past. Besides, I could tell they were no match for you, and I was right. They're all dead, and you're still kicking. If you need anything, your best friend Vic is here to fulfill all your basic power needs. 에이전트, the recruiter is holding Birdie at Camp White Oak. After the attack on the White House, I don't want you going in there without support. Wally, we're gonna need the server. It's not stable. There's been some interference. The range is limited. Limited is better than leaving our agents without their tech. You're right. You're right. Agent, I'll have Wally give John the server. He can get you a ride to Camp White Oak. 또 버디라는 친구가 납치가 됐나 봐요. 자, 비크람 말릭은 구출을 완료했고요. 모병관, 캠프 화이트 오크에 있는 모병관을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